코로나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상강교회 조기호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상강교회 조기호 진행을 맡은 임유서 목사 최성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강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알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뿅뿅뿅뿅 눌러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임 목사님, 이 저기요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저기요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상남교회의 교우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자영업 사장님들을 돕기 위한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음식점과 카페라든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우리 손님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우와! 누구한테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아, 담임 목사님이 전화 신방을 돌려보니까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너무 큰 어려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했는데 이런 방송을 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가게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적지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하게 된 그런 코너입니다. 최고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기요라는 이름이 왠지 배달 어플 요기요라는 이름을 따라 만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기요를 가지고 삼행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준비성. 제가 그럼 운을 띄워드릴게요. 네. 저! 저기요! 뭔가 좋아요. 기! 기가 막히게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아세요? 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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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헐리우드로 보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맛집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처음으로 소개할 맛집은요, 한솥 도시락이 되겠습니다. 네, 한솥 도시락, 요 앞에 있는 도시락들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고인경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저희들이 받아온 따끈따끈한 도시락입니다. 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예, 가게는 상남동의 당당한 병원 옆 1층에 있고요. 조그만한 가게지만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을 배달 서비스로 도시락을 만드는 그런 가게입니다. 그런데 단체 배달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0만원 이상 혹은 30인분 이상의 단체 배달만 가능하시고요. 그렇지만 포장은 언제나 가게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3,900원대부터 7,000원대까지의 다양한 도시락 종류들이 약 30종류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교육자들도 이것을 많이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네. 먹어본 기억 나시나요? 네, 저희 한 번씩 교회에서 점심이 없을 때 행정실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배달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그거였군요. 예, 그렇죠. 네. 저희도 먹고 난 뒤에도 보통 도시락을 먹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반찬이 좀 느끼하다거나 네네네. 집밥 느낌이 좀 안 난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 고집사님이 고집스럽게 정말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셔서 도시락을 먹어도 별 불편함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집입니다. 일반 한솥 도시락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0인분 이상 단체 주문만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한 명이 30인분을 다 시켜 먹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상관은 없죠. 뭐. 네,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고 네, 쌓아두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좀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옆에 있는 우리 불닭 엽기 떡볶이 네, 소개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애리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이시고요. 우창구 팔령 종합상가에 있는 가게입니다. 엽기 떡볶이 하면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 건 아마 이럴 거예요. 매운 떡볶이. 하지만 매운 맛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다채로운 맛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돌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돌밥, 돌로 먹는 밥 그런 밥은 아니고요. 어머니들이 하는 말씀이신데 돌아서면 밥이다 이런 의미지요. 근데 이런 시기에 이렇게 엽기 떡볶이라던가 이 집에서 파는 또 닭발 메뉴가 있습니다. 닭발 메뉴는 콜라겐이 풍부하고 밥찬으로도 드실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떡볶이집인데 닭볶음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닭볶음탕은 우리 좋아하시죠? 네, 너무 맛있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메뉴죠.
아이 남녀노소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니까요. 많이 전화 주문해 주시면 배달도 해드리고 포장 판매도 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그리고 꼭 많이들 배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닭발에 들어가 있는 콜라겐은 그 피부 미용에 좋다는 그 콜라겐이죠?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해요, 저는. 네. 자, 다음 식당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식당은요. 황제 명태 본가라는 식당인데요. 우리 권세윤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두 개가 있어요. 살인점과 중앙점 두 개가 있으니까 어느 곳에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주문을 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콤한 명태 조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있고 또 큰 것도 있으니까 가족 식구의 수대로 맞게 주문을 하셔서 또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장에 직접 가셔서 갓 나온 맛있는 음식,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황태명가 본가는 창원의 전 지역이 배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리에 따라서 퀵비가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특별 찬스!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무료 배송으로 배달을 한다고 한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많이 주문하시고 애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못해도 할인이 한 2,500에서 3,000원 되는 거네요? 네, 원래 배송비를 다 합치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가벼운 마음으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맵기 조절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장유에 있는 집에 가서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네. 솔직히 정말로 거짓 하나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우리 권세윤 집사님 가게가 더 맛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겠거든요. 네, 정말 이거는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객관적으로 거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 교회 성도님이지만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목사가 거죠?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메뉴가 다 그렇고요. 네. 특별히 이 메뉴는 제가 다른 집에서도 먹어봤기 때문에 네. 말씀을 해드릴 수 목사님 있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의상도 빨간색, 넥타이도 빨간색, 매운 걸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컨셉을 목사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황제명태 본가에 있는 또 메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주문을 해서 맛있게 가족들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명태 종류가 있는 것처럼 또 우리 가게에서 가게만의 특별한 맛있는 비법으로 양념장을 만들어서 또 조리를 한다고 하니까 믿고 또 주문을 하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이어서 소개해 드릴 음식은요. 우리 엄한 형제 민물 장어 구이입니다. 우리 김옥순 집사님께서 상남동 올림픽 상가 1층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이 민물 장어를 1인분씩, 2인분씩 구워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직접 가셔서 드시면 좋고요. 배달 포장도 가능한데 그래도 먹어보신 분들은 직접 가서 바로 구워서 먹는 게 가장 맛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매장에 가시면 우리 김옥순 집사님께서 직접 사장님이 구워주십니다. 네. 솔직히 장어 굽는 게 좀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고기는 많이 구워보셨지만 장어들은 좀 익숙하게 굽기가 힘든데 우리 김옥순 집사님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그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잘 구워주십니다. 끝까지 구워주시고요. 이제 드세요라고까지 말씀해 주시기 네네.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장어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집이십니다. 네, 특히 민물장어가 우리 소고기에 비해서 비타민 A가 80배 이상 많고 또 비타민 E가 또 7배 이상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와, 이런 거 어떻게 다 아세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그렇죠. 자, 네. 그리고 이 집의 특질이 있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수술할 때 야자숯이라고 들려보셨어요? 야자숯요? 예. 천연 야자로 만들어서 숯을 구워내서 일단은 숯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요. 네. 그런데 화력은 좋고 해서 건강하게 또 드실 수 있게끔 구워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가게 와서 드셔달라라는 네, 말씀을 하시는지도 네. 모르겠어요. 네. 아마 이 야자숯이 탈취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구울 때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 엄한 형제는 풍천 장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크고 힘이 좋기로 유명한 풍천장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장어를 드시고 몸 보양하시고 특별히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같이 우리 호흡기 질환 또 면역계를 높여주는 것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음식 보겠습니다. 밀양 돼지국밥. 네, 밀양 돼지국밥. 우리 네. 목사님 국밥 좋아하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좋아하죠. 순대국밥, 돼지국밥, 내장국밥, 섞어국밥 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밥의 맛을 좀 알죠. 네, 매운 것도 좋아하시고 국밥도 좋아하시고 예. 도시락도 좋아하시고. 그렇죠. 네, 뭐 빠지는 저는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가게를 사랑합니다. 네네. 아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밀양돼지국밥은 제가 또 부산 사람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밥의 고장에서 살다 왔는데 밀양돼지국밥은 상호는 밀양인데 부산 돼지국밥 맛이 납니다. 오. 그래서 맛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네. 우리 박 집사님이 직접 카운터부터 해서 주방까지 다 요즘에 다 이렇게 또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로서 또 맛있는 음식을 조리해서 내주십니다. 음식의 신선도 때문에 배달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요. 직접 매장에 가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밥 종류가 돼지, 순대, 내장이 있는데요. 각각 7,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식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수육은 소자 25,000원, 대자 35,000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산더미 샤브라는 건데요. 산더미 샤브요? 예. 산더미처럼 고기를 이렇게 탑을 쌓아가지고 샤브가 나옵니다. 어머나. 아, 고기를 사랑하시는 우리 애돈족들, 혹시는 애우족들은 이곳에 가셔서 소째 하나만 시키셔도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와,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상남교의 교우라고 하면 네. 특별한 서비스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서비스가 아니고 서비스! 서비스! 네, 경상도 특별한 말이죠. 서비스. 아, 특별한 서비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네. 때문에 꼭 들어가실 때는 상남교의 저기를 보고 왔어요, 집사님! 하고 들어가시면 아마도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억양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상남교회 저기요 복원을 왔어요. 집사님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특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이런 억양으로 들어가실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음식을 또 준비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